네, 여러분, 떼빙어 출연했습니다. 우리 구미에 사는 보안빙신님께서 빙박으로 800수 정도 찍고 갑니다라고 어저께 소식을 주셨네요. 빙박 800수 정도 찍고 갑니다. 와, 전동 릴로 했겠죠, 당연히. 빙박 오후 늦게 가셔가지고 아침까지 800수 찍고 갑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구미에는 빙어터가 많지는 않지만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네, 평호지로 갈까요? 네이지로 갈까요? 백현지로 갈까요? 안지곡지, 의성에 있는 안지곡지 대산지로 갈까요? 의성의 금봉지로 갈까요? 굳이 의성권에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군위로 오면 좋습니다. 군위는 뭐 15분, 20분 거리, 뭐또 다른 포인트 25분 거리에 있죠. 그리고 또 군위권에 있는 저수지에서 빙어가 잘안 나오면 의성으로 향합니다. 요즘은 기름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일단 군위에서 이번 주를 탑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나오면 계속 군위에서 하고 안 나온다. 그럼 뭐 의성을 뛰든가 정성을 뛰든가 안동을 띕니다. 실시간 저항 정보를 늘 관리하고 있고 매일매일 특파원들이 막 청성 빙어터, 안동 빙어터, 신규 빙어터도 무지 많아요. 체어사인데 막 신규 빙어터니까 손님 보내라고 막 아우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에게 안내해야겠죠. 산속에 있는 소류지에 빙어터도 너무 많아요. 얼어있는 빙어터 막 탐사 어제도 갔다 왔는데 빙어가 쑥쑥 나와. 뭐 그런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 주차권이 좋은 공간, 안전한 공간이 좋겠죠? 네, 800수 군위권 저수지, 네이지일까요? 평호지일까요? 백현지일까요? 서군지일까? 산호지일까? 어딜까요? 네, 오시면 영업이니까 안내를 해요. 구더기도 팔고 바늘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